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네 번째, 두려운 자, 남은 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지 못한 말씀 한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제가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했잖아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받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바알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계몽시켜 받은 이름입니다. 받은 별명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인데 즉 바알의 무력함을 알렸기 때문에 기드온이 받았던 이름이 바로 이 여룻바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 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받은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자기는 의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정해달라고 뭐 부모님께 얘기하셨나요? 혹시 태어나자마자?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 받은 이름인 거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받았던 이름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이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불러주게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게 되는 단어,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라고 기억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불러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 기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의 나팔을 듣고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 3만 2천 명을 이끌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름에 여룻바알이란 이름, 이 이름이 그렇게 모였던 3만 2천 명에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야, 우리 지도자는 여룻바알이야. 바알과 싸우는 자야. 그래,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부러뜨린 사람이야. 우리 리더는 그래. 우리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이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의지가 되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 제2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양업만을 따르는 아빠, 자기 마음대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엄마, 게으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 세상과 비교해서 욕심을 태우려는 아내, 이런 부정적인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셨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정말 힘들지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가정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남편이야. 그런 아내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요 여룻바알과 같이 영웅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부모님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랬다면 그 부모님은요 여룻바알, 기도구 같은 영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한 기드온과 같이, 여룻바알과 같이 동일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에 기억하고 그 이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한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정을 사랑한 아빠,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낸 믿음의 엄마, 손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7장을 통하여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주신다는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은혜 주신다는 그 겸손이 뭘까? 겸손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했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은 뭘까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니,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당연히 함께 하셨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에 플러스 자기의 것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대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지 12절 말씀 보면요, 전투에 필요한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의 바다 같아요. 해변의 바다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군대가 모래 같은 게 아니라 낙타가 모래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수십만의 군대를 3만 2천 명이 상대한다? 벅차죠. 부족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3만 2천으로 훌륭한 장군이나 지휘관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어떤 걸 뭐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싸우면 싸울 수는 있어요. 그죠? 싸울 수는 있어요.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3만 2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두려운 자를 돌아가라 라고 하셔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물먹는 시험을 통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셔서 결국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세요. 수십만 명을 300명과 싸우래요. 이건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아무런 보잘것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난 포기해.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난 도저히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야, 이제 좀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연결하면 뭐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 받을까요? 큰 교회예요? 성도 많은 교회예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예요?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아니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합지졸 3만 명보다 준비된 30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석 권사님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정석 권사님이 이사 가시기 마지막 전날 저희 수요일에 이사 가셨는데 저희 사모랑 저랑 화요일에 신방을 마지막으로 다녀왔었어요. 거기 가서 한 시간 정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권사님에서 격려해드리고 막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또 권사님도 우리 교회와 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딱 필요한 사람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간에 사모랑 저랑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깜짝 놀란 거 저희가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저희 가정이 이제 LA에서 사역을,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목사를 오래 했으니까요.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담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청빙을 받아야 되나, 개척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사모와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개척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냥 맨땅에 해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척을 같이 하자고 하는 멤버가 몇 명 정도 모이면은 개척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12명을 정했어요. 하나님 12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성도가 우리와 함께 교회를 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함께 개척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클리블랜드 제가 여기 8월달 첫째 주에 와서 우리 주일 예배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12명이었어요. 저희 가정 빼고 12명이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지난주간에 딱 그때 제가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12명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좀 소름이 있어, 사모랑 전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고 딱 맞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자들과 일하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3만 2천 명 중에 첫 번째 탈락을 시킵니다. 그것도 바로 두려운 자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간 인원이 2만 2천 명.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좀 더 3분의 2보다 많았죠. 2천 명이 더 많았죠. 잘 보면요,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항상 두려운 자가 남은 자보다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 어떤 곳에든 간에요, 두려운 자들이 담대한 자들보다 더 많아요.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전체를 보면 소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수결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소수가, 전체가 보지 못하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옳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이라든지 대중성,
그 군중심리 이런 것들이 집단성 이것이 위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엉뚱하게 좋은 거기 때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외로운 거예요. 아무튼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진 자를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운 자가 많이 있으므로 남은 자도 이후에 두려운 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남은 자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아요? 아, 미디안이 정말 모래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이 정말 엄청난 숫자로 공격해오고 있는데, 그 12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왕과 사람들이 군대적이 있는데, 우리 두 개의 왕은 수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물의 왕은 같습니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사들이 누워있는데 그게 메뚜기 떼 같대요. 메뚜기 떼. 그리고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냐? 모래 같대요. 바다의 모래 같대요.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만약 두렵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 그건 오히려 뭐 개념이 없는 사람, 생각을 못하는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군대를 보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누구나 다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돌아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12명을 가서 정탐을 합니다.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12명이 의견을 내는데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메뚜기 같다, 나 우린 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10명. 아니다, 그들이 크니까 때릴 때가 많다. 아니, 그들이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2명. 생각해보세요. 이 12명이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똑같은 거 보고 왔다고요. 똑같은 성을 보고요. 똑같은 강한 군대를 보고요. 그들의 병기를 보고 강한 군사들을 보고 왔다고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은 두려워했고 2명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장님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위하여 그들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을 공격할 때에 그들과 싸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억한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여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정말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출하신 이야기를 기억해서 그때도 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동일한 걸 봤어요. 동일한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 속에서 이전에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군대만 본 사람은요, 집에 갔어요. 그게 2만 2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본 자는 만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LA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본인이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전화가 오셔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권사님한테 필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나눠드렸어요. 권사님 낙심되시죠? 힘드실만 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 보셔야죠. 그 권사님이 LA 미국 처음에 이민 오실 때에 딸랑 돈 100불 들고 오셨거든요. 딸랑 돈 100불 들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후에 자녀들 잘 키우시고 비즈니스 3개까지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이민광이가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을 지금까지 붙들어주셨잖아요. 이 문제도 붙들어주실 거예요. 주님 보시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작아서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낙타가 비실비실 되기 때문에 내가 아 이제 싸울만 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무서운 낙타고요. 무서운 군대예요. 우리보다 강한적이고 우리가 싸우면 잽도 안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런 적들이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싸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작동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 고귀 보임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요. 두려운 자와 남은 자는 동일해요.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운 자는 눈이 하나고 뭐 남은 자는 눈이 두 개다. 그거 아니잖아요. 두려운 자들은 다 무슨 손가락이 다섯 개고 남은 자들은 손가락 네 개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문제이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인데 그 속에서 자신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보는 자와 그 문제만 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맨 처음 불렀던 그 모든 상황 속에라고 써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시편 57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 시편 57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인의 걸음을 막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아멘. 이 시편의 제목을 나중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의 형편을 보세요. 자신의 형편을 보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밖에 없어요. 억울하고요. 낙심이 되고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뭘 확정했다고요? 내가 마음을 확정해서 뭘 하겠다고요?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상황 보지 마시고요. 그 환경 보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이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정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이 찬양 할까요? 악보는 뒤에 있는데요. 보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시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신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측으로 짓고 주시옵니다 시작 주님